이거 내가 발명한 리본끈인데 절대 안 풀려. 아, 찍어? 아, 찍지 마! 아, 찍지 마! 좋아, 좋아, 찍기. 싫다고! 하지 마! 하지 마! 대상 받으면 500. 이거 뭐 찍는 건가요? 그 리본 이야기 더 해봐. 아, 이거 제가 발명한 리본끈인데 절대 안 풀립니다. 말투 뭐야? 뭐 하시는 거죠? 너 편지 안쓴지 얼마나 됐어? 나? 몰라? 편지 같은 거잘안 쓰지 않나? 봐봐. 이거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사람의 취향, 성격, 개성 다 분석해가지고 AI. 진짜 웃기네. 아저씨, 야,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어떡해요? 하지 마. 금연구역이잖아. 아무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잘하잖아. 야, 니가 나한테 잘하긴 뭘 아저씨! 야, 하지 마, 다쳐, 야, 다쳐. 아니, 그래서 플로깅이 뭔데요? 운동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줍는 거라니까? 아, 어차피 그거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다 있어. 야,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냥 하는 거지. 솔선수범 해야지. 가자. 근데 이거 언제까지 찍어? 잘 찍고 있는 거야? 아니, 이거 나만 찍어갖고 상탈수 있는 거 맞아? 한번 보자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. 아, 주. 아, 빨리. 나도 안 한다. 안녕하세요. 윤영기입니다. 그 일상에서 기업가 정신이 보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어색해요. 기업가 정신이 뭔데요? 그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죠. 어? 그럼 날왜 찍었어, 지금까지?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라서요. 그럼 형규 씨가 기업가 정신 한번 보여주시죠. 저는 도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도전하지 않으면 잃는 것도 없으니까요. 근데 이제 도전해보려고. 일상에도 사랑에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니까.